노트팔의 엣지 패널입니다. 여러 가지가 패널로 볼수 있는데요. 네, 많죠. 이 패널을 설정하려면 밑에 설정을 누르시면 보시면 앱스 엣지 리마인더, 다음 뉴스, 밀크, 뮤직, 카카오, TV 캐스트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9가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패널에서 네, 페어를 해보겠는데요. 앱 페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앱 페어를 누릅니다. 추가 페어를 누르고요. 저는 네이버 지도하고 네이버 메모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화면으로 나와볼게요. 제가 앱 페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위에는 지도가 떴죠? 네, 이렇게 지도가 보이고요. 아래는 네,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네, 정동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정동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약간 내리면 좋겠죠? 내리면서 보시면 네, 여기가 목적지인데 한번 여기에 네, 위성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군요. 바다가 보이고 시원해요. 네,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항공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산도 있네요. 소방 태봉산. 네, 그래서 저는 정동진역에서 가까운 태봉산까지 가려면 여기다 좀 적어놔야 되겠어요. 정동진 또 네, 진 태봉산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멀티 윈도우, 멀티 태스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